자, ECS의 대안주를 두 가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뭐 ECS와 비슷하게 시스템 구축하는 회사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먼저 선정을 해봤는데요.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파이오링크입니다. 자, 파이오링크 시스템 구축 수혜주로 ECS의 대안주로 적절하다라는 한 분의 의견. 또 하나는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재택근무 수혜주일 것이다. 재택근무 수혜주를 궤를 같이 하는 R서포트도 한 분이 가지고 오셨습니다. 파이오링크와 R서포트 과연 어떤 종목이 더 대안주로 적절할지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뭐 ECS의 대안주를 두 분이 가지고 오셨는데 먼저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 궁금합니다. 어떤 거죠? 네, 좀 낯설은 종목이 아닌가. 네, 파이오링크군요. 네, 좀 뜨거운 종목 같죠? 네. 파이언이 납니다. 파이오입니다. 네. 네. 이 회사 같은 경우 눈길이 가는 게 이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기대감, 특히 네트워크 장비나 보안 장비 쪽에 강점이 있는데 네.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쪽에서 최적화하는 솔루션들, 이쪽이 가장 눈길이 가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지금 미국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또 아마존 뜨겁죠. 그쵸. 이쪽의 가장 큰 배경은 쉽게 말씀드리면 클라우딩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끌어내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았을 때 이 클라우드 컴퓨터에 관련 있는 그리고 또 그에 따른 변화를 끌 수 있는 종목들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봐야 되고 있는데 특히 이쪽 같은 경우는 또 좀 더 확장시켜서 보게 되면은 메타버스죠. 예, 메타버스를 이끌 때 가장 또 주역이 되는 게 5G도 물론 필요하겠고 거기다가 네트워크도 같이 이어지는 관점 쪽에서 또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했다가 이를 끌어내는 이런 그렇죠. 여러 가지 흐름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충분히 묶일 수 있는 섹터가 이 클라우딩이다라는 쪽도 네.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게다가 또 보안 스위치 같은 경우도 강점이 있습니다. 지금 현재 L2, 3라고 하는 이 스위치 시장 쪽에서 한 5%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또 클라우딩 관련된 보안 그리고 또 시스템 관련된 보안 모두 다 지금 스위치 쪽에서 강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. 작년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. 한 65억대로 한 50% 이상 증가했는데 상장 이후에 가장 좋은 실적인데 네네. 그러면 상장 때까지도 주가가 가야 되겠죠. 아직 그 갭은 남아있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충분히 다음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또 시장에서는 2분기 실적도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이 부분이 현실화되면 주가 레벨업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. 재무구조도 괜찮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파이오링크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클라우드와도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파이오링크고 조금 더 연결해 보자라고 하면 메타버스와도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파이오링크였습니다. 자, 파이오링크 이 클라우드와 관련해서 임순재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? 네, 뭐 클라우드 시스템 자체가 뭐 성장 가능성 충분히 있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조금 이제 관심 가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. 네. 뭐 파이오링크 또 뭐 일단 회사 내용 자체는 뭐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걸 충분히 감안하시면 뭐 지금 정도도 뭐 그냥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일단은 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데이터와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다시 한번 또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민수 대표님이 파이오링크를 가지고 오셨고요. 자, 그렇다면 임순재 대표님의 또 대안주, ECS의 대안주로 R서포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. 네. 어떤 뭐 이유들이 있을까요? 뭐 R서포트 하면 뭐 작년에 가장 핫했던 뭐 재택 관련 근무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뭐 원격 제어및 원격 지원 관련 시스템을 이제 개발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국내에 뭐 지금 뭐 점유율이 1위고 뭐 아시아 지역에서도 중국을 제외하면 이제 1위인 업체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기술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회사도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그 화상 솔루션을 작년에 개발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에 관련된 이제 매출이 이제 증가가 기대가 될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안드로이드 이제 기존에 이제 PC에서만 하다가 이제 스마트폰이죠. 안드로이드를 통해서 원격 지원 시스템도 이제 개발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렇기 네. 때문에 아마 향후에 좀 더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작년에 이제 뭐 원격 지원 관련된 핫한 이제 이슈를 받으면서 그 인식 변화로 인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. 작년 작년도 이제 물론 이제 실적이 좋았고 올해 1분기도 뭐 상당히 좋습니다. 매출이 한 112억 정도 나왔고요. 그다음에 47%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영업 이익도 32억을 해서 뭐 177%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적이 올해도 뭐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런 이제 실적 개선세는 아마 2분기에도 이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
특히 이제 하반기 들어 뭐 최근 들어 이제 코로나 확산이 이제 되면서 뭐 정부에서도 이제 재택 관련돼서 이제 좀 많이 확대를 해라라는 이제 요청사항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그만큼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 상당히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이제 재택 관련 주들은 아마 뭐 당분간은 좀 더 그 시장에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주가가 이제 최근 들어 좀 하루 이틀 동안 좀 급등한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것만 조금 감안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뭐 추가적으로 좀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알서포트를 가지고 오신 임순재 대표님이셨습니다. 자, 뭐 알서포트는 작년에 뭐 코로나가 한참 뭐 유행하고 확진이 엄청나게 나왔을 때 시세를 보여줬던 검증돼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알서포트를 좀 가지고 오셨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알서포트 어떻게 보세요? 네, 어떤 여러 가지 시장 분위기에는 맞는 종목이긴 한데 네. 네, 지금 보니까 작년에 실적은 적자였네요. 네. 유례성 어떤 지금 손해가 좀 반영됐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이 회사가 2분기가 성수기입니다. 그런데 지금 작년에 2분기 상당히 실적이 좋았는데 올해는 그만큼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눈높이는 약간 또 낮아질 수는 있겠다라는 부분들이고요.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좀 식상하죠. 테마 쪽에서 많이 알려진 종목이다 보니까 네. 좀 더 신선한 종목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살짝 하고 있습니다. 아, 오늘 강력하시네요. 매운맛을 보여주신 김민수 대표님. 알서포트는 작년에 이미 우리가 재택을 할 때 한번 시세를 줬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좀 파이어링크를 이렇게 홍보하시는 조금 더 부각시키시는 김민수 대표님이셨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이렇게 두 종목을 우리가 확인을 해봤는데 가격 전략을 좀 세워주시면 뭐 시청자분들이 취사 선택을 해주실 테니까요. 일단은 파이오링크의 가격 전략 좀 주실까요? 네, 일단 앞서 클라우딩 얘기 잠깐 드렸었는데 관련된 쪽이 그래도 뭐 KINX나 또 NHN 이런 쪽도 다 클라우딩 쪽에 엮일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. 네. 일단 주가도 좀 올랐습니다. 오르다 보니까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일회성의 흐름이다라고 하게 되면 반등했다가 그냥 또 꺾여야 되는데 여전히 탄탄한 모습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장하고 나서 흐름을 봤었을 때 그때보다 실적이 더 좋은데 지금 이 밑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런가요? 그래서 2분기 때 실적도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한 2만 원대 시도는 들어올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무게를 두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. 손절가는 14,500원대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파이오링크에 대한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. 목표가 2만 원. 작년에 한 18,000원을 돌파를 못하고 이제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다시 좀 부각받고 있는 파이오링크. 손절라인은 14,500원 정도로 정해드렸으니까요. 잘 참고해주시고요. 자, 이번에는 임순재 대표님의 알서포트도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죠. 네, 뭐 알서포트 뭐 최근 들어 옆으로 조금 기다가 뭐 어저께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, 일단 뭐 4월 달 가격이 한 만 원 정도 됐습니다. 11,000원을 못 뚫고 이제 다시 조금 이제 조정을 좀 보이고 있었는데요. 네. 뭐 어제 가격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11,000원을 넘어가면서 일단 뭐 전 고점을 뭐 넘어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차트적으로 보기에 나쁘진 않아 보이고요. 때문에 뭐 현재 11,000원인데 11,000원 이하에서 뭐는 충분히 뭐 매수는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네. 일단 목표 가격은 13,000원으로 했습니다. 뭐 그렇게 지금 시세 자체가 뭐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인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해서 한 13,000원 정도에서 아마 목표가를 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. 손절은 9,000원에서 손절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알서포트까지 저희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. 알서포트는 작년에 최고점 23,000원대 찍고 나서 계속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 뭐 과연 이번에 조금 반전을 나타낼 수 있을지 함께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알서포트와 저희 파이어링크 대안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. 자,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제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씩만 코멘트 듣고 이야기를 정리해보도록 할 텐데 자, 어제 삼성전자 실적도 발표가 됐고 그런데 코로나도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시장의 방향성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.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? 약간 복잡해졌죠? 네. 예, 계산기를 좀 두들겨야 될 시점 같은데 딱 하나 환율이 좀 불안합니다. 환율이요? 벌써, 네, 1140원대 부분까지 들어왔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 또 환율의 원화 약세가 또 두드러진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. 이 부분 확인하면서 일단 현금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. 네, 좋습니다. 환율을 좀 체크를 하자라고 김민수 대표님은 힌트를 주셨고요. 임수재 대표님은요?
네, 일단 뭐 코로나 확진자의 그 증가세가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네. 생각이 듭니다.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1,200명대를 아마 넘어갈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. 만약 이런 상태가 뭐 주말, 뭐 이번 주 주말을 계속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좀 더 그 시장 심리적으로는 조금 상당히 좀 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요.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아마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좋습니다. 어쨌든 오늘도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나올지가 또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. 자,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, 그리고 루코 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두 분 오늘 좋은 이야기,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